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화홍련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화홍련전은 세종 임금시대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소설로 조선 후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장화홍련전. 옛날 조선시대 세종 임금님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북도 철산에 마음씨 착한 배 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 좌수는 살림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아이가 없어서 늘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좌수의 부인 장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니 꽃 한 송이를 주지 않겠습니까? 장씨 부인이 깜짝 놀라 그 꽃송이를 받으려 하자 꽃은 갑자기 귀여운 선녀로 변하여 품에 안겼습니다. 참으로 별난 꿈이구나. 꿈에 선녀를 보면 좋다는데 기쁜 일이라도 생기려나? 아이나 하나 점지해 주셨으면. 꿈에서 깬 장씨 부인은 하도 이상하여 남편이 배 좌수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배 좌수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자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를 낳게 해 주시려나 보. 그게 정말일까요, 여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씨 부인도 무척 기뻐하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틀림없어요. 당신이 꾼 꿈은 분명히 태몽이요. 그러니 몸조심하시구려. 두 내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뒤에 장씨 부인은 과연 아기를 배웠습니다. 배 좌수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 달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왕에 아기를 얻을 바에야 아들이었으면. 그런데 열 달 후에 장씨 부인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던 날 온 방은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장화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장씨 부인은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의 이름을 홍련이라고 지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장미꽃과 연꽃처럼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홍련의 나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장화와 홍련을 물러 손을 꼭 잡고 배좌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어린 것들을 잘 길러주셔요. 그러면 저승에서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 엄마를 얻더라도 우리 장화와 홍련을
한결같이 귀여워해 주셔요.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요. 배저수가 목이 잠겨 위로했습니다. 그 뒤 얼마 안 돼요.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어와 홍련은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슬퍼했습니다. 그 후 장어와 홍련은 큰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장씨 부인이 죽은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배 좌수는 허씨를 새 엄마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 엄마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남자 같아 아주 심술궂어 보였습니다. 새 엄마는 오자마자 장어와 홍련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장어와 홍련은 새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새 엄마는 장어와 홍련을 미워하고 아버지만 안 계시면 마구 윽박질렀습니다. 그 후 새 엄마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자 새 엄마는 장화와 홍련을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공연히 장화와 홍련을 들볶았습니다. 요 몹쓸 계집들이 우리 도련님을 울렸지? 어디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새 엄마는 둘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해 아버지는 새 엄마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새 엄마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고 장화와 홍련을 더욱더 못살게 했습니다. 어느덧 장화의 나이 16살이 되었습니다. 장화는 얌전하고 착하여 여기저기서 청혼이 빗발치듯 들어왔습니다. 배좌수 때 규수 장화라면 선을 볼 것도 없지. 그런 규수를 며느리로 맞는다면 소원이 없겠네. 그렇다마다. 배좌수 영감 딸 농사는 아주 잘 지었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장화의 칭찬이었습니다. 장화의 아버지 배좌수는 훌륭한 사위감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은근히 애가 탔습니다. 이놈의 영감이 장화에게 이 집 재산을 몽땅 주워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새엄마는 일부러 돈을 도둑맞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장화가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씨는 배좌수에게 앙큼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장화가 돈을 훔쳐갔지 뭐예요? 그러나 배좌수는 새엄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새엄마는 또 괴속에 넣어둔 옷구슬이 없어졌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옷구슬은 배좌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배좌수는 깜짝 놀라 옷구슬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낮에 장화가 당신 방에 드나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애가 수상해요. 지금 자고 있으며 몰래 방을 한번 뒤져보는 건 어떨까요? 새엄마는 은근히 배좌수를 충동질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배좌수도 새엄마가 하도 졸라대자
할 수 없이 장화와 홍련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때 장화와 홍련은 문을 열어도 알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지던 새엄마는 장화가 베고 자는 베개 밑에서 옷구슬을 찾아냈습니다. 이것 보셔요. 앙큼한 게 집에. 새엄마는 옷구슬을 배 좌수에게 보이며 고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배좌수의 노여움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화를 깨워 매질이라도 할 듯이 펄펄 뛰었습니다. 새엄마는 속으로 빙그레 웃고 자기는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옷구슬을 훔쳐다가 장화의 베개 밑에 감춘 사람은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이제는 영감도 내 말을 믿겠지.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을 리가 없지. 새엄마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새엄마의 나쁜 속셈을 모르는 배좌수는 장화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도둑질을 하다니. 배좌수가 화를 내면 새엄마도 함께 맞장구를 쳤습니다. 너, 다 큰 계집애가 도둑질을 하다니. 참 큰일이네. 만일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마침내 배좌수는 근심에 쌓여 새엄마와 의논하였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나 새엄마는 진정으로 슬픈 듯이 능청을 떨었습니다. 글쎄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새엄마로 들어와 그 애를 잘못 가르친 게 죄가 크지요. 제가 죽어야 해요. 딸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다니. 이러면서 새엄마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배좌수는 오히려 새엄마를 달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엄마라는 건 내가 알고 있지 않소? 당신이 죽다니 말이나 돼요. 죽을 년은 바로 장화, 그 년이 아니겠소? 그러니 참아요. 새엄마는 그래도 일부러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애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글쎄 아기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어미로서 지은 죄가 어디 한두 가지라야죠.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어요. 배좌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갖다니 대체 누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오. 속 시원히 말 좀 하구려. 누군 누구여요? 장화년이지. 새엄마가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장화가 아기를 가졌다는 건 새엄마가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엄마의 속셈을 모르는 배좌수는 땅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집안 꼴이 뭐가 되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참 좋은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새엄마는 배좌수 귀에 입을 대고 무엇인가 속삭였습니다. 배좌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장화를 불렀습니다. 선잠을 깬 장화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곧 외삼촌 댁에 좀 다녀오너라. 아버지의 말에 장화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요? 이 밤중에 거기까지 갔다 오라 하시니 웬일인가요? 그러자 배좌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담뱃대를 휘두르며 소리치듯 쏘아붙였습니다. 가보면 알 것인데 꼬치꼬치 캐묻기는 왜 묻느냐? 아버지, 그렇지만 이 밤중에 어떻게 혼자 다녀오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워요. 못 가긴 지금 당장 갔다 와야 한다. 장화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운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외삼촌 댁도 몰라요. 그러니 내일... 그러자 새엄마가 말을 가로막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혼자서 가랬나? 장세와 함께 갔다 오면 되잖느냐? 어머니, 내일 새벽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장화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사정해 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부모님의 말도 안 들을 셈이냐? 새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곧 떠나겠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장화는 할 수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을 본 홍련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그래? 글쎄, 아버지께서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하시는구나. 장화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이 밤중엔 웬일로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하시는 걸까? 홍련이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언니, 가지 마. 응? 홍련이 장화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홍련아, 내 걱정 마라. 곧 다녀올게. 장화는 이렇게 말했지만 어쩐지 홍련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일 날이 밝으면 가. 홍련이 울면서 자꾸 말렸습니다. 글쎄, 그랬으면 좋으련만 지금 당장 가래. 장화는 옷을 벗어 홍련에게 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 옷을 가져라.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날 본 듯이 이 옷을 보아라. 그 대신 내 옷은 내가 입고 갈게. 홍련이 장화를 와라 깨워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 나는 어떡하라고 언니 혼자 가는 거야? 그렇담 나도 갈 테야. 왜 이리 울고불고 야단들이냐? 어디 죽으러 가기라도 한다더냐? 문 밖에서 새엄마의 꾸중이 들려왔습니다. 장화는 얼른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장쇠가 나귀를 몰고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화는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장화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요 하고 빌었습니다. 장화가 나귀에 오르자
장쇠는 급히 나귀를 몰았습니다. 외삼촌 댁은 험한 골짜기와 고개를 몇 개나 넘어서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발소리만이 어두운 골짜기에 메아리 칠 뿐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장화는 무서워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어느새 산 모퉁이를 돌아가자 큰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쇠가 나귀를 세우며 장화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려. 장화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내리라느냐? 내리라면 빨리 내려.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장쇠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나귀는 몰지 않고 왜 그래? 그러자 장쇠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자기 죄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외가에 가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누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아기까지 베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누나를 이 못에 밀어넣고 오라고 하신 거야. 역시 그랬었구나. 장화는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새엄마가 흉계를 꾸며 자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외갓집을 핑계삼아 이 연못 속에 밀어넣으려고 한 것을. 그러나 장화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이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하직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더욱 원통했습니다. 장쇠야, 부모님께서 죽으라는 분부인데 내가 어찌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렴. 돌아가신 어머님 산소에 가서 하직 인사나 하고 올게 해다오. 장화는 애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작작해. 산소에 다녀온다고 하고선 달아나려고 그러지. 내가 속을 줄 알아? 장쇠는 한마디로 거절하고 다짜고짜 연못가로 장화의 등을 밀었습니다. 장화는 장쇠의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목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은 다음 부모님이 계시는 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불효소년은 부모님을 오래 모시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부디 혼자 남은 우리 홍련이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 장쇠가 재촉했습니다. 장화는 분홍 치맛자락을 왼손으로 걷어잡더니 홍련아, 저승에서 만나자 하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리고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놈 장쇠야, 내 어미는 어찌하여 자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이렇게 죽이느냐? 이 고얀 놈, 너도 성치 못하리라. 장쇠는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장화를 떠나보낸 새엄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장쇠가 돌아오지 않자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장화를 태우고 갔던 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장소희한테 무슨 변이 생긴 게 틀림없구나. 얘들아, 새엄마는 종들을 불러 장쇠를 찾아오라고 일렀습니다. 종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발자국을 따라 목가에 이르러 보니 장쇠가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장쇠를 들쳐업고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곧 장쇠를 안방에 누이고 얼굴에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좀처럼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약을 다려라, 물을 기어오너라, 의원을 불러라. 얼마 후 장쇠는 겨우 정신이 깨어나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장화만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장쇠를 놀라게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홍련이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러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걱정에 쌓여있던 홍련은 온 집안이 떠들썩한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홍련은 새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장쇠가 호랑이에게 물렸단다. 그럼 어머니, 장화 언니는 어떻게 되었어요? 홍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눈을 흘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공연이 수다 떨지 말고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지 못해? 자기 방으로 돌아온 홍련은 아무래도 언니가 죽은 것만 같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홍련은 울다 울다 지쳐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장화 언니가 누런 용을 타고 물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홍련은 너무나 반가워 언니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언니, 언니. 그러나 장화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저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홍련은 더 큰 소리로 언니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장화는 슬픈 눈으로 홍련을 돌아보며 나는 길이 다르니 바삐 가야 한다 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홍련은 틀림없이 언니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나들이를 가고 없는 사이에 홍련이가 장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쇠야, 장화 언니는 어떻게 되었니? 홍련이 달래듯 묻자 장쇠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홍련은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언니의 시체라도 건져내야 할 텐데 어쩌면 좋지? 그러나 문 밖이라고는 나서본 일이 없는 홍련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랑새 한 마리가 앞들 꽃나무 가지에 날아와 슬피 지적이었습니다. 그 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홍련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언니의 영혼이 파랑새가 되어 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닐까? 어쩌면 저 새를 따라가면 언니가 죽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자 홍련은 파랑새의 울음소리가 더욱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 이튿날도 홍련은 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쳐다보며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파랑새가 날아와 꽃나무에 앉았습니다. 찌찌찌찌, 찌찌찌찌. 홍련은 파랑새가 자기에게 꼭 무슨 말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홍련은 참을 수가 없어 물어보았습니다. 새야, 새야, 왜 그러니? 우리 언니 있는 곳으로 날 데려다 주려고 그러니? 그러자 파랑새는 그렇다는 듯이 날개를 파닥거리며 홍련의 머리 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홍련은 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는 골짜기로 골짜기로 한참 동안 날아갔습니다. 홍련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골짜기로 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못가에 이르자 파랑새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정신이 번쩍 들어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연못에는 다섯 빛깔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며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홍련은 장화 언니를 부르며 그만 목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홍련아, 어서 돌아가거라. 왜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안개 속에서 장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나도 언니를 따라가겠어요. 홍련은 마냥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신령님, 신령님, 제발 가련한 우리 언니의 두 명을 벗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빌곤 한 홍련은 그만 못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장화의 목소리가 또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 너는 돌아가야 해. 나야 이미 이렇게 되었지만 너만은 살아서 아버님을 잘 모셔야지. 불쌍한 우리 아버님. 언니, 도대체 어딨어요? 함께 가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어서 언니의 모습을 나타내셔요, 언니.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애타게 찾던 홍련은 못에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그 후부터 못에는 안개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일 때마다 장화와 홍련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죽은 후로 철산 땅에는 이상하게 큰 변이 생겼습니다. 고을에 새로 오는 원님마다 오는 족족 밤에 기절하여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님마다 부임하는 날 저녁에 왜 죽는지 아무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이 몹시 가물어 곡식은 말라 죽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 고을을 떠나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드디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날마다 걱정에 쌓여 지냈습니다. 이제 철산 땅에는 원님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스스로 철산 땅에 원으로 가겠다는 한 선비의 글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글을 올린 정동호라는 선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대가 철산으로 가겠다고 글을 올렸는가? 예, 그러합니다. 매우 반갑고 다행한 일이로다. 이제 그대에게 철산 부사를 내리노니 모든 일을 잘 보살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정부사는 그날로 짐을 챙겨 철산으로 떠났습니다. 철산에 다다른 정부사는 이방을 불러 원님이 새로 올 때마다 죽게 되는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짐작한 정부사는 현청의 방마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밤새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사는 집으로 가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썰렁한 바람이 불더니 정부사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때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는 깜짝 놀란 정부사 앞으로 오더니 다소곳이 절을 했습니다. 정부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떤 여자이기에 이 밤중에 여기에 왔느냐?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에 사는 대좌수의 둘째 딸, 홍년이라고 합니다. 정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제 언니는 장화라고 하는데 언니의 나이 6살, 제 나이 4살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 엄마를 맞아들였습니다. 그 후 새 엄마는 아들 셋을 두게 되자 우리를 몹시 구박하고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시집갈 때가 되자 재산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 해서 온갖 거짓말로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처녀가 아기를 뱉다는 말까지 꾸며내어 제 언니를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홍련은 말을 멈추고 서름에 겨워 잠시 흐느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허물을 쓸지 몰라 언니가 빠져 죽은 연못에 가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원님에게 아뢰려고 찾아오면 그때마다 원님이 기절하여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저희의 원통함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원님께서는 제발 저희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홍련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정부사는 밤새 한잠도 못 이루고 그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현청으로 나가 일을 착수했습니다. 정부사는 이방을 비롯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 고을에 배 좌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정 부사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있사옵니다. 이방이 대답했습니다. 배 좌수 내외를 잡아오너라. 정 부사가 명령했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옵니까? 이방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잡아오게 되면 안다. 배 좌수 내외는 곧 잡혀 뜰 아래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배 좌수 듣거라. 너는 전 아내가 낳은 두 딸과 지금의 아내가 낳은 세 아들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예, 그러합니다. 배 좌수가 대답하자 정부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있느냐? 딸 둘은 병들어 죽고 아들 셋만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만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죽이리라. 정 부사의 호령에 배 좌수는 파랗게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찌 감히 원님께 한마디인들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큰딸 장화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베었기에 조용히 타일렀더니 몰래 물에 빠져 죽었사오며 그 아우 홍련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내 말에 한마디의 거짓도 없으렸다. 정 부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 예, 그러합니다. 마음씨 나쁘고 뻔뻔스러운 새엄마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장화의 시체는 건져내었느냐? 정 부사는 잠시도 여유를 주지 않고 캐물었습니다. 아직 못 건졌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죠. 그럼 장화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알고 있느냐? 예, 장쇠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담 어서 장쇠를 잡아오너라. 곧 장쇠가 잡혀왔습니다. 장쇠는 죽이고 혼이 난 뒤부터 바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쇠 듣거라. 너의 누나가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바른대로 아뢰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쳐 죽이고 말겠다. 정 부사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장쇠는 벌벌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죽이래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장쇠를 노려보며 악쓰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이 제정신을 잃고는 엉뚱하게도 헛소리를 합니다. 정부사는 새엄마의 말은 귀등으로 흘려버리고 방긋 웃으며 장쇠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장화가 죽은 연못으로 가보자. 정 부사는 그들을 데리고 큰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장화와 홍련의 시체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때 장화와 홍련이 자는 듯이 누워있는 수정과 옥으로 만든 평상이 물 위로 쑥 떠올랐습니다. 정 부사는 곧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정 부사는 배 좌수 내외를 둘러보며
크게 꼬지졌습니다. 장화가 아기를 뱉는지 안 뱉는지는 의원이 보면 곧 알 수 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할 테냐? 새엄마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삿도 죽을 죄를 쥐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새엄마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이 앙큼한 고사, 그래 할 짓이 없어 이따위 사람 죽이는 흉계를 꾸몄단 말이냐? 내 죄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 부사는 새엄마를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 부사는 배 좌수 내외와 장쇠를 옥에 가두고 사실을 임금님에게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님은 정 부사에게 명령문을 보냈습니다. 새엄마 허씨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매를 쳐서 죽이고 장쇠는 미련하고 고얀 놈이니 목을 메어 죽게 하여 장화와 홍련의 혼을 위로하도록 해라. 그리고 배 좌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새로 얻은 아내에게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이른 후 놓아주어라. 정 부사는 곧 임금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화와 홍련의 시체를 양지 바른 땅에 묻어주고 비도 세워주었습니다. 하루는 정 부사가 몸이 피곤하여 낮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화와 홍련 자매가 찾아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정 부사는 꿈속에서 남아 이들 자매를 웃음으로 맞으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 찾아왔느냐? 아니옵니다. 슬기로우신 사또께서 소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좋은 땅에 묻어주시니 그 은혜 태산 같습니다. 이제부터 철산 땅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될 것이며 사또께서는 벼슬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또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화와 홍련은 다시 절을 하고는 푸른 학을 타고 하늘로 사라져 갔습니다. 정 부사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특한 소녀들이로구나. 그 후에 철산 땅에는 과연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사의 벼슬도 차차 올라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배 좌수는 옥에서 풀려나온 후 원통하게 죽은 두 딸을 그리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배 좌수는 다시 윤씨라는 아가씨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 어느 날 밤 윤씨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니 윤씨에게 꽃송이 두 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장화와 홍련이니 고이 잘 길러 오래오래 영화를 누리도록 해라. 윤씨는 잠이 깨자 배 좌수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 좌수는 윤씨의 이야기를 듣고 죽은 두 딸이 다시 살아온 것만 같아 무척 기뻤습니다. 열 달 후 윤씨는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는 정말 장화와 홍련을 꼭 닮았습니다. 배 좌수와 윤씨는 딸 쌍둥이를 고이고이 잘 길러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